자세히 보아야 그렇죠.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니 이게 이 풀꽃이라는 인신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그 풀꽃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43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봄에 이제 민들레꽃, 뭐 제비꽃 이런 풀꽃들을 그리다가 아이들이 대충 너무 빨리 그냥 안담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풀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런 예쁘고 사랑스럽다. 누가 갖고 오는 사람도 없고 흔하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저 그런. 근데 애들이라는 게 본래가 안 이뻐요. 내 새끼도 때때로 귀찮은데 남의 새끼가 무슨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왜 이쁘냐면 어른들이 예쁘게 보기 때문에 예쁜 거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래. 그렇게 끝말을 붙였는데 그 시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게 돼서 시인으로서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아유, 마지막에 그 진짜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도 그렇다. 만약에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여기 내가 못 왔죠. 그러면 달라졌죠. 아, 네. 나만 그렇다. 우리 BTS 우리 제이홉도 그 작가님의 시집을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BTS 혹시? BTS 방탄소년단. 아시네요. 아시네요. 만나거든. 고맙다고 해주세요. 아 지난번에 만났는데 작가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제이홉이. 그 제이홉 예뻐요. 제 책을 이렇게 사인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소라든가 뭘 전할 수 있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핸드폰은 010.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로 이렇게 전화하셔도 되는데.